안녕하세요. 뉴욕 키다리쌤입니다. 오늘은 뉴욕 키다리쌤의 이미지에 맞게 모자를 한번 써봤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고자 하는 영상의 내용은 뭐냐면 미국 뉴욕 쪽에서 여행을 다니시거나 아니시면 처음에 정착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 길거리에서 조심하셔야 될 내용과 그리고 차를 구입하신 다음에 주차장에서 조심하셔야 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여행을 오시게 되면 대부분 대도시를 오시게 되시죠. 뭐 지방도시나 아니면은 뭐 로컬 에어리아를 가실 일은 거의 없으시고 관광지나 아니면 사람이 붐비는 곳을 가시게 되시죠. 그런데 그런 길거리를 다니시면서 굉장히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무심코 생각하지 못하고 계시다가 낭패를 겪으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설마 나한테는 그런 일이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드시겠지만 누구한테나 다가올 수 있고 닥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에 꼭 들고 다녀야지만 되고 셀카를 찍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나 아니면 브이로그처럼 자기가 어떤 사진을 찍기 위해서 스마트폰과 카메라를 들고 다니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으로 해서 뭐 한국에서 오셨다 그러면 한국에 계시는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친지분들한테 뭐 문자를 보내시거나 SNS를 하시는 경우를 많이 가지실 겁니다. 그러면서 길을 다니시면서 문자를 하시는 행동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어폰을 꼽으시면 더욱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한국처럼 그게 보편화가 돼서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니까 나한테 별다른 일이 없겠지 하겠지만 차들 말고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아주 잘 돼 있는 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강도를 만나실 수 있는 경우에 한국하고 다르게 미국은 핸드폰의 강도도 많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문자를 하고 다니시는 동안에 옆에서 날치기라 그러죠. 핸드폰만 딱 채가지고 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뒷골목입니다. 큰 거리를 가다가 뒷골목을 만나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맨하탄처럼 빌딩이 많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코너를 돌 때에는 가능한 한 빌딩 가까이 쪽으로서 꺾으면서 돌지 마시고요. 조금 넓게 돌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차들이 가는 방향으로 걸으시는 것보다 차가 가는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차 안에서 서행을 하고 가다가 한 사람이 창문을 여는 상태에서 날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 거의 가품은 안 쓰시죠. 백을 쓰시더라도 그 핸드백과 내가 가지고 있는 백들을 날치기 당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길을 걸으실 때에도 차들이 가는 방향 말고 반대 방향으로 걸으시고 가능하면 건물 쪽 가까이로 걸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길을 가시다 보면 특히 맨하탄인 경우에는 앉아서 있는 특별히 일이 없는 사람들이 휘파람을 불거나 특히 여성분들이 걸어가시게 되면 어떠한 뭐 농을 걸린다 그러죠. 농을 걸면서 막 얘기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한마디 영어는 한번 써보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하셔갖고 그 말을 받아주신다거나 아니면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반격이나 반론을 하신다는 그런 생각은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무시하시고 걸어가셔야 됩니다. 앞만 보고 가시고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던 간에 그냥 무시하시고 저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저희 아이들한테 아빠 그러지 마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듣는 부분이 뭐냐면 누군가를 지적하거나 아니면은 어디를 가리킬 때 이렇게 손가락으로 삿대질 하듯이 이렇게 지시를 하죠. 미국에서는 정말 하셔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특히 다른 어떤 인종들은 그 손가락질을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자기를 가리킨다고 오해를 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큰일을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어디를 가리키거나 지시를 한 건데 상대방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한테 손가락질을 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때문에 걸어가시면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아 저 건물 이쁘다 아 저기 있는 옷 이쁘네 이런 식의 손가락질을 하지 않으시는 게 현명하신 방법입니다. 다음에 이제 그 터미널 근처나 아니면은 뭐 기차 근처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가오는 사람들한테 아까도 마찬가지로
내가 영어라도 몇 마디 현지에서 영어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느냐 해서 친절하게 말하는 사람의 댓글을 계속 받아주시는 동안에 다른 한 패에 의해서 날치기를 당하실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동안에 뒤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백팩이나 핸드백에 도난을 당하실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친절하게 그리고 또 과잉 친절한 사람은 더욱더 조심하시고 내가 길을 물어야 될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를 물어볼 경우가 있으면 단순하게만 물어보시고 대화를 짧게 끝내시는 게 현명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차장, 이제 차를 가지시게 되고 이민생활을 하시면서 주차장을 이제 이용하셔야 될 일이 거의 대다수죠. 뭐 어딜 가든지 주차가 편하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한국보다. 그런데 좋은 차를 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에 뭐 스크래치라도 좀 날까? 아니면 내 차에 조금이라도 데미지가 생길까 싶어서 주차장을 가셨을 때 한쪽 코너에 한가운데 세우시게 되죠. 왜냐하면 문콕을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미국의 대도시라고 하더라도 많은 건물들 주변에 감시 카메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진 곳에다가 내가 좋은 차를 세워놨을 경우에 차 유리창이 깨지거나 그리고 아니면 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경우가 많은데 많은 분들이 트렁크에 놔두면 괜찮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데 사실 트렁크도 훔쳐갑니다. 차 유리창 트렁크에 어떤 귀중품을 보관하시는 것은 안 되시는 일이고요. 꼭 내가 챙겨서 다니시되 말씀드린 것처럼 외진 곳 그 다음에 쇼핑몰 같은 데에서는 코너길에다가는 주차를 하시면 안 좋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다른 차가 돌아가면서 스크래치를 내고 그냥 가버릴 일도 많고요. 또 외진 곳에다 차를 세우시고 차에서 내리시거나 차를 타실 때에 뒤에 와서 내가 어떤 상해를 당하거나 또한 강도를 만나실 일이 많습니다. 특히 주차장들이 어떠한 가로등이나 주차장 내에 조명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실 때에는 외진 곳이나 따로 내가 조금 멀리 세우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주차하시는 일은 가능하시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분들이 이제 쇼핑몰 가시게 되면 쇼핑몰에서 카트를 이제 물건을 사가지고 오시게 되죠. 그런데 이제 카트 안에는 내가 산 물건이 잔뜩 있고 한쪽에는 백과 아니면 지갑, 핸드폰을 주시게 되는데 잠깐 생각을 못 하시면서 내 물건을 먼저 차에다 놓겠다고 생각하시면서 핸드백과 스마트폰, 나의 귀중품을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에 옆에 와서 그 물건만 훔쳐가지고 바로 도망을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귀중품에 대한 챙기는 습관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를 세우신 다음에 내리실 때 가능하면 룸미러와 사이드미러 아니면 뒤를 한 번씩 보고 내리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옆에 차가 서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문을 열면서 강도를 당할 일도 많고요. 또 무조건 차에서 내리시는 동안에 문을 닫는 사이에 뒤에서 강도를 당하실 일도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1초, 2초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차에서 내리실 때 내리시면서 문을 열기 전에는 한 번씩은 주변을 보시고 내리시는 게 현명하십니다. 이제 한인 마켓에서 가끔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또한 그 식료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내가 차에서 내린 다음에 쇼핑을 하러 들어갔을 때 몇몇 사람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와서는 말을 하죠. 내가 너 들어가는 걸 봤는데 네 차 무슨 차 아니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차에 스크래치를 내고 도망갔더라. 가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장을 보시다 말고 갑자기 놀래서 어딘데 그러고서는 이제 내 차 세우는 곳을 가보시게 되죠. 그러면 가보시는 동안에 그들이 따라와서 여기 여기야 라고 지시를 하면서 구부리고 차를 보시는 동안에 날치기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강도를 당하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믿으시면 절대로 안 되는 데다가 그렇게 강도를 당하는 사건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길을 걸으시면서
유학생으로 오셔서 단기 체류를 하시거나 아니면 여행을 오셨던 분들은 내가 여행을 갔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뭐가 그렇게 미국이 위험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막상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오랜 동안 살고 있고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곳에서 정착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많이 아시는 일들인데 종종 총기 사고에 대한 부분이나 강도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사실 생각보다 위험한 지역과 안전한 지역이 구분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니다가 막상 길 하나를 걷는데 위험한 지역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그 위험한 지역을 남모르게 들어가게 됐을 때 어떻게 강도를 당하느냐면 영화에서 보듯이 총을 들이대거나 칼을 들이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총과 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너 있는 돈 다 내놔. 그리고 너 지금 다치고 싶지 않으면 나 따라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외진 곳 그리고 밤에 가로등이 없는 곳 특이하다 싶어서 내가 사진을 찍겠다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알려줘야지 해서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강도는 자기가 강도 짓을 하면서 자기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하고 여차하면은 불미스러운 일의 행동까지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 와서 총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는 것만이 아니라 바짝 붙어서 그것을 보여주고 강도 짓을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 간단하게 길거리와 주차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경우와 또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길거리와 주차장을 다니시면서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염두에 두시면서 조심스럽게 다니시면서 즐거운 여행과 삶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키다리쌤이었습니다.